반여, 저거 반여, 여러분. 허더 반여.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용히 찍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드디어 내일 이제 신혼여행 갑니다. 진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축하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근데 내일 신혼여행에 가서 신혼여행 브이로그를 찍는 척 하면서 밤에 참깨를 잡으러 갈 겁니다. 아주 험난한 하천으로 갈 건데 은혜한테 그냥 브이로그 찍는 거 가고 속이고 갑자기 가가지고 가죽 장화를 입힐 거예요. 자, 근데 은혜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첫날 밤에 이혼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려면 일단 자러 가야 되는데 혼자 자기 싫어요. 같이 자요. 개소리야. Let's go. 야, 이거 진짜 이혼 당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넌 안 내려? 나 내렸잖아. 짐. 이거밖에 없는데 뭐. 야, 빨리 와, 늦었어. 빨리. 뭘 태국 갈 때 같아. 나 너랑 태국 가자. 뒤질래? 오늘은 영상 안 찍지? 잡는 거? 안 찍어, 안 찍어. 신혼여행 미쳤다고. 진짜 찍기만 해봐. 저 뭐 찍어? 이런 거 한번 찍은 적이 없는데. 뭔 소리야. 진짜 어이없어. 맨날 제주도 오면은 찍잖아. 안 찍는다고 하고서 거기 나가가지고 한 번만 가자 막 이러면서. 오늘 진짜 안 찍나니까. 오늘 진짜 안 찍어. 오늘 진짜. 쪼개? 쪼개냐고. 어. 이빨을 쪼개버리네. 미안해, 은혜야. 너 좋아하잖아, 잡으면. 아이씨. 뭔 날 리을 써줘. 리을 쓰게 생겼냐? 아유, 리발리. 자, 여러분, 오늘은 바다가 아니라 바로 하천으로 왔습니다. 보통 개는 바다에서 잡잖아요. 근데 오늘 잡을 개는 참개이기 때문에 이 참개는 기수역에 삽니다. 기수역은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하천으로 왔는데 오늘 자를 준비했습니다. 자를 왜 준비했냐면요, 참개가 등갑이 상하로 5cm 이상이 돼야 잡을 수 있어요. 그 밑에는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갈 건데 은혜야, 표정 좀 풀어. 리발렛기야. 오늘 은혜랑 같이 잡을게요. 렛츠고. 가자, 리발렛기야. 가, 리발렛기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쪽이 바다고요, 이쪽으로 가면 하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굉장히 물이 약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생물도감 형이 왔던데, 생물도감 형 영상 보시면은 여기서 장어가 막 나와서 기어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참기도 여러 마리 잡은 걸 봐가지고 한번 슥 가면서 볼게요. 돌 한번 들어볼게요. 으이차라. 돌 안 될게요. 장어도 위로 가야 될걸? 너 장어 잡아서 나 먹이게? 나 먹여서 뭐 하려고? 힘을 못 쓰나고 내가? 자, 여러분, 찾았습니다. 이런 웅덩이 찾았습니다. 아까 뒤에는 물이 많이 빠져 있었고. 오다시에요? 아까 뒤에는 물이 많이 빠져 있었고 지금 여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참개는 맞는 것 같은데? 아, 참개네. 자, 여러분, 일단 참개 나왔는데 작습니다. 이게 바로 참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집게에 털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아, 근데 얘는 1cm 되겠다, 1cm. 저 녀석 큰 거를 잡아야 돼요. 오, 야. 우와, 야, 벌써 나왔다. 자, 여러분, 지금, 와, 보시면 꽤 크죠? 야, 근데 이게 사실 큰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를 재야 돼요. 야, 싸우지만 그냥 세게 하면 안 돼. 얘 집게 빠져. 놔봐, 나. 좀 더 애절하게 말해봐. 옳지, 옳지, 옳지. 상만이라고 생각해. 나. 와, 얘 어떻게 잡은 거야, 이거? 2, 3, 4, 아, 5cm 조그만 됩니다. 4.8. 야, 가라. 잘 가. 야, 이 큰 놈이 진짜 있네, 참개들이. 그리고 그냥 나와 있어요. 뭐, 돌 디빈 것도 아니고. 어디니? 쟤도 그렇게 작진 않은데. 얘 참개 진짜 빠르다. 자, 아까보다 훨씬 작긴 한데, 먹으면은 잡혀가요. 오, 크다. 여러분, 보시죠. 아까 걔보다 크지 않아? 너무 빠르다. 오케이, 너 잡았어. 뭐야, 웨셀카 모드야. 오케이, 자, 여러분, 잡았어요. 뽑아, 올려. 아까보다 큰 것 같은데? 2cm, 3cm, 4cm. 얘도 모질라다. 아까보다 작네. 바꿨습니다, 여러분. 얘도 놔줄게요. 이게 법에 걸린 거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 무조건. 야, 여기 진짜 조그만 것들 다 참기다, 위로 올라오니까. 자, 여러분, 한 마리 더 발견했거든요. 아, 얘도 비슷한 것 같아. 자, 요 상태에서 바로 재볼게요. 야, 가지마. 있어봐. 아이고, 승질이 엄청, 오이고, 얘 승질 들어온 거 보세요. 찝어. 오케이, 일로 와봐. 자, 눌렀습니다. 아, 얘도 4cm대. 잠깐만, 저 밑에 뭐야? 뭐 큰 거 하나 들썩했는데? 파도였나봐요? 오, 야, 얘 진짜 크다. 우와, 얘 진짜다. 여러분, 진짜 나타났습니다. 근데 물릴 것 같아. 자, 이야. 얘는 되겠지? 2, 3, 4. 아, 애매한데? 좀 짜부시킬까? 진짜 제일 컸는데. 제가 참개들이 워낙 커지는 종류라, 그리고 보호하는 종류라, 함부로 진짜 잡으시면 안 돼요. 오, 야. 야, 저거 뭐 엄청 크게 움직였지? 일로 밀어볼게요. 이야. 오, 야, 물리겠다. 오. 안 될 것 같지? 아, 100% 안 된다. 가라, 가. 야, 얘는 진짜 크다. 집게가 왜 이래? 여러분, 집게 비정상이에요. 너무 커요. 무서운데? 자, 일단 돌로 찍었거든요. 야, 근데 얘는 되겠다. 일단 담고 세장 안 되는 애들 일단 놔줄게요. 지금 여기 다리 나와 있거든요. 다리 끊을 거예요. 그래서 잡고 빠르게 당겨요. 와, 들어갔어. 와, 우와, 얘 집게 보세요, 여러분. 이야. 일단 킵해둘게요. 될 만한 거. 장개야, 거기 큰 놈 있는 거 다 알아요. 얼른 나와. 이런데 큰 놈 한 마리 딱 있어주면 땡큐하고 바로 잡지. 이런데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 여기 있으면 너무 쉽지. 그럼 재미없지. 잠깐만, 하나만 더 해볼까? 오! 커. 내가 있을 줄 알았어, 한 마리. 야. 물지 마. 오, 미안해. 오, 너 왜 이렇게 유연해? 오. 오, 야. 얘가 진짜네, 뭐야? 너네 갑자기 왜 트레이드해? 진짜다, 얘. 자, 일단 들어가 봐. 뭐야, 저거? 성어 같아요, 여러분, 성어. 뭐야, 왜 이렇게 착해, 얘네?
야, 안착하네. 은혜야, 개커. 얜 진짜야. 두 마리 박혀있다. 뭐야, 세 마리야 이거? 여기가 성지구나 너네. 얘 집게 보이시죠 여러분. 와, 힘이 엄청납니다. 와, 땀 개나요. 야, 넌 진짜라. 쓰리 포이너. 저거 털복숭이 있는데 개다. 얘 진짜 커, 집게가. 여러분 얘 찝히면은 살 좀 나갑니다. 야, 얘 어떻게 구하지? 이 자로 집게를 물게 할게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 힘. 뭐 뺐어? 아, 얘 아니야. 야, 니 가. 넌 작아, 꺼져, 꺼져. 거 밑에 있어. 오, 나왔다. 미친놈. 밟았어. 이거 다 버려, 은혜. 여러분, 얘네는 넘어봤자 5cm 감 넘을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풀어줄게요. 야, 너 얘 다 꺼, 야, 꺼져. 야, 너 얘, 야, 꺼져. 대왕님 오신다. 이거 진짜 물리면 손 진짜로 짤릴 것 같아. 자, 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우와, 엄청 크지? 야, 이거는 꽃게 크기다. 자를 그냥 은혜 같이 넣어버려. 이제 대충 알겠어. 들어가라. 자, 여러분, 드디어 먹을만한 애를 잡았습니다. 저는 3마리만 잡으면 됐어.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자, 여기 구석에 박혀있는 거 보이시죠? 5cm 넘을 것 같은데? 자, 꺼낼 수 있다고? 야, 쟤 봐봐. 어떻게 너 자 꺼내게. 야. 진짜 잘할 수 있다고? 야, 제발. 은혜야, 놓치면 안 돼. 됐어, 됐어. 다. 자, 재볼게요. 지금 놔봐. 얘가 놓은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 넘다. 자, 여러분, 얘 가져갈게요. 아우. 장갑은 왜 넣었는데? 너무 급한데 혼자? 재밌지? 스릴 있고. 아니 무서워. 너 걸크 아니었어? 뭐가 그래? 곰팡이 분들은 다 걸크로 알고 계시던데? 빨리 와. 개멋있다. 강하게 키우자. 여기 한 마리 있는데 아까 크다 그랬는데 아예 개론만 해. 이야, 또 찾았다 큰 놈. 집게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벌써 엄지 이겨요. 눌러버려. 야 화내. 그렇지. 그럼 겨드랑이 틈이 생기거든요.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일로와 이래 기야. 우와 쟤 진짜 크다. 들어가라. 여기가 지금 제일 상류거든요. 여기는 진짜 많아요. 지금 저기 보시면 한 마리도 있고 저 녀석도 지금 5cm가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5cm 그냥 넘는 거 말고 많이 넘는 거 왕을 찾아야 돼요. 왕. 자, 여러분 왕 나왔습니다. 왕. 우와 개커. 밟아야겠다. 오케이. 일로 와 이래 기야. 와. 자, 여러분 왕 잡았습니다. 오, 야 쫓지마. 들어가라. 오, 이거 빨리. 와, 애초에 그냥 여길 놓을걸. 이 돌에 뭔가 왕이 있을 것 같아. 오야, 돌이 부서지네. 안 할게요. 저 힘 됐어요. 은혜가 반했겠다 방금. 자, 왕이 될 자 누구인가. 오, 나쁘지 않은데. 야, 너 왜 이렇게 쉬고 있니 이렇게. 야, 아 크다. 이 정도면 가져가도 되겠다. 자, 은혜 씨, 뭐라고? 뼈 있다고? 동물뼈네, 동물뼈. 무슨 동물? 저거 그 임팔라 같은 거. 아, 무슨 임팔라. 지금 밑에 뽀찌들 많거든요. 이따가 선발해서 한 5마리 정도만 가져갈게요. 들어가라. 3마리랑. 아니, 왕 3마리 플러스 졸개 2마리. 왕이 있어. 저 뒤지고 싶어? 어? 저 왕이고 나발이고 지금 이 어두운 데서 지금 몇 시야? 그냥 따로따로 참. 따로따로? 알았어, 너 참기도 잡아줘. 곰팡이 분들한테 왕 3마리 잡는다고 약속했으니까 내려가면서 천천히 한번. 아니, 내 약속은 안 했어. 대왕 한 마리만 더 잡고 갈게요. 은혜는 제가 먼저 차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 얘는 모래를 파고 알아서 지금 은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도 뭐 5cm 넘을 것 같은데? 한번 잡아볼게요. 너무 쉽게 있다. 야, 화만 내냐, 거기서? 4cm다, 버려. 대왕아, 나와라. 너 몇 cm야? 너는 2cm 리발, 꺼져. 거대한 놈은 딱 멀리서만 봐도 저렇게 롯나 크구나. 이게 딱 보여요. 얘 약간 대왕인데? 아, 큰데? 여러분, 얘는 등갑이 지금 보시면 눌리죠? 되게 말랑말랑거리거든요? 이게 탈피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런 거는 먹으면 야만인 버려. 딱딱해지고 보자. 그땐 나도 딱딱해. 대왕 어디니? 없니? 와, 진짜 대왕 이렇게 한 마리만 나와라. 여러분 다 내려가는데 안 나오면은 그냥 여기 몇 마리 방생하고 큰 놈 몇 마리만 가져갈게요. 너는 진짜 조그만 녀석이다. 아까 너보고 흥분한 내가 창피해. 자, 여러분 지금 거의 다 내려왔는데 더 이상 대왕급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자, 일단 잡아놓은 애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어버려. 많습니다 지금. 자, 봤을 때 근데 조금 모자란 애들 있죠. 자, 요런 애들 아까는 크다고 해서 잡았는데 먹을 수 있긴 한 사이즈인데 방생하겠습니다. 조심히 가. 꺼져 내 눈에서. 잡고 싶으니까. 아, 얘도 작다. 야, 살려주는 거야 임마. 아, 너도 아쉬워. 가. 야, 밑에 작은 애도 좀 있네. 얘도 별로 작아요. 다리도 없다. 야, 꺼져. 아유, 저 밑에도 작네. 일로. 근데 거품무늬. 두려우면 뭐 들어가자. 먹어줄게. 야, 너는 크니까 다시 들어가. 자,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작은 놈은 없는 것 같거든요. 얘 안에 크네. 화 많이 났네. 야, 아니야. 잠깐 밟혀줘. 들어가고. 야, 너 일로 와. 어딜 튀어 이랬기야. 정신이 없어요 지금. 몇 마리예요? 하나 둘. 야 싸우지 마. 도토 잠보래 이끼야. 하나 둘 셋 넷. 뭐야, 쟤 왜 이렇게 작아? 작은 놈은 여러분 바로 놔줄게. 그래 가. 너 가. 네 알아서 물 찾아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 자, 6마리 가져갈 건데 여러분 오늘 신혼여행 첫날 밤이거든요. 첫날 밤에 지금 참게 잡고 일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한테 양을 구하고. 근데 아마 집에 가서 뒤질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혼여행 첫날 밤에 요거를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만 숙소에 두고 내일 택배로 집으로 붙여놓은 다음에 신혼여행 끝나고 집에 가서 요리하는 걸 찍어볼게요. 오늘 첫날 밤이다 리발. 라삭라삭. 야, 너네 때문에 은혜 롯나 빡쳤어 랬기야. 펀치. 잠시만, 너 아까 놔주는데 큰데 빨리 가 이래 랬기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게를 잡아왔습니다. 왜? 머리 수박 같아. 패션 괜찮죠? 나홀로 집에 도둑 같은데. 자라라. 지금 싹 다 얼렸거든요 여러분. 오, 한 놈 두 시기 석삼 너구리. 자, 여러분 지금 5마리 잡았는데 지금 이 녀석이 제일 커요. 야, 얘 진짜 크고 이거는 저랑 은혜랑 신혼여행 첫날 밤의 결과물이에요. 어때?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참기름 제가 아직 어떤 요리를 할지 말씀 안 드렸죠. 자, 오늘 제가 해볼 요리가 뭐냐면요, 제가 이때까지 게요리를 정말 많이 했는데 참게요리를 따로 쳐보니까 요런 게 있더라고요. 바로 참게수제비입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요 녀석을 요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 반죽을 일단 만들어 놓고 한 7시간 정도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지금 바로 반죽을 만들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참게수제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맛있겠지? 이제 라가리 벌려도 돼. 자, 이 참기에 다시 들어가자. 엘보로 잡아버려. 이런 거 할 때마다 어때? 멋있어? 멋있겠냐? 볼. 자, 여기 릴라루. 왜? 원래 릴라루라고 했는데? 세상 재밌지? 왜 말이 없어? 인정하기 싫어 그렇게? 자, 한 컵 가득 넣어줄게요. 조사. 자, 그리고 물 3분의 1컵 워터. 야, 닥쳐. 넣어버려. 자, 리룡류. 리룡류는 살짝만 들어갑니다. 언. 자, 그리고 랄로름 살짝. 자, 그리고 조. 펀치. 은혜, 근데 펀치 너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표현장애 미쳤다고 개념 없네. 오늘 진짜 안 찍나니까. 오늘 진짜 안 찍어. 오늘 진짜 진. 그만해. 불쌍해. 어, 무서워. 너 생각하면서.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잔인하게 죽여버린 요 수제비 반죽에 랩을 싸준 다음에 냉장고에 7시간 동안 재워주도록 할게요. 야라! 이런 거 보면 어때? 밀가루처럼 패고 싶어. 밀가루에 미안해, 패서. 무서워. 일부 달아버려. 자, 여러분, 내일 참기 수제비 만들어볼게요. 내일 봐요. 라삭라삭. 치워. 잘했어. 자, 여러분, 이렇게 밀가루를 하루 정도 딱 보관을 해두었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쫀득쫀득해졌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루 동안 냉장고에 넣어놓으라고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치워. 자, 그러면 잠깐 다시 재우고, 자, 이 참게들을 이제 꺼내서 해동을 시켜줄게요. 자, 일단 꺼내볼게요. 야, 이게 조심해서 꺼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다리가 다 박살낼 수 있거든요. 독침. 나 대지 마라, 아까우니까. 자, 일단 이쪽으로 다 빼주고.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참게가 요렇게 털이 굉장히 수북합니다. 자, 요 털이 막 더럽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도 더럽다고 생각해요. 네, 바다 참게랑은 다른 거야? 참게 원래 민물에 사는데. 아, 그래? 참게라고 구라치고 잡은 적 있어 우리? 그랬던 것 같아. 에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약 한 40도씨 되는 물에 워터. 야, 조자. 자, 물을 이렇게 받아두고 여기다가, 자, 요 랄로름 있죠? 랄랄랄랄랄랄랄랄. 자, 이렇게 뿌려두고 해동을 시키면은 굉장히 빠르고 신선하게 해동을 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소금이 들어가서 삼초압 같은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네이버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동을 시키는 동안 이제 육수를 뽑아야 됩니다. 국물은 무슨 발이다? 소스 발이다? 아니죠, 육수 발. 빨리. 이런 거 보면 어때? 상처 받을 텐데. 라가리 닥쳐. 워터. 야, 랜비 팀! 그리고 부탁한 비! 밸브가 열렸어. 라그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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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거 너한테 한 게 아니라 밸브한테 한 거니까 괜찮지? 자, 그럼 바로 파이어! 이 주민 여러분 도와줘요! 아파트 관리자님 파이어! 자, 이렇게 물이 설설 끓기 시작하면 바로 티백 두 개 들어가라. 어우, 잘 어려지네. 바로 라그리 봉쇄. 자, 이러고 20분 동안 아주 팔팔 끓여줄게요. 자, 여러분, 육수가 끓여지는 동안 바로 참 게레기들을 빡빡 씻어줄게요. 갑각류를 따게 돼도 무조건 양치를 시켜야 됩니다. 조조조조조조조. 특히 얘네들은 바다에 사는 게 아니라 민물에 살기 때문에 디스토마나 그런 기생충들이 훨씬 더 많아요, 바다보다. 자, 그래서 더욱더 깨끗하게 사이사이 전부 다 해줘야 돼요. 근데 털이 진짜 그냥 털이다. 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이렇게 게를 다 씻어줬으면은 탕 안에 들어갈 때 육수를 제대로 뽑으려고 여기 배 있죠? 따주고 여기를 조금만 열어줍니다. 자, 다 같이 외쳐요. 둘, 셋. 열어버려. 자, 요 정도씩만 딱 열어두고 해동댕이. 자, 여러분, 이렇게 게 롱꼬 다 박살 냈으면 참게랑 수제비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각종 야채들이 들어갑니다. 자, 바로. 나도 개 아파 지금. 그러니까 봐줘. 너무 찌질해서 봐줘야 될 것 같아. 찌질하지만 멋있게 라삭 사무라이. 라삭 사무라이? 라삭 사무라이. 나 리지리. 자, 그 다음은 수제비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남자래끼. 떨어뜨리자마자 하지마. 안 하려고 했어. 라삭. 한쪽만 라삭 사브라이. 어, 야. 감자가 잘 안 익기 때문에 약간 얇게 이런 식으로 썰어주면 돼요. 손가락 자르겠다. 일부러 너 애간장 타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원래 이렇게 하지. 나 애간장 안 돼. 잘려도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약간 수제비의 색감을 살려줘요. 랑근래끼 떨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그리고 엔딩은 요게 아닐 수가 없죠. 바로 칼칼함을 책임지는 명랑로추. 라사라이. 이런 모습 보면 어때? 말이 필요 없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야채를 전부 다 썰었으면 빨리 따라와. 빨리. 좀 빨리 오네. 자, 아까 끓인 육수에다가. 아이고, 고생했어. 이제 나와. 자, 야채, 고추 빼고 다 넣을게요. 야, 튀겠다. 은혜야, 조심해. 멀리 떨어져. 야, 은혜야, 좀 떨어져 있어. 좀. 이건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너 뭐야 속상한데 일로와. 자, 여러분 여기다가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신혼 첫날 밤인데도 불구하고 첫날 밤에 원래 다른 거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참개를 잡아버렸네. 그래서 이거는 대본에 없었잖아. 지금 뺨 때린 거야. 바로 이 짱! 자기가 이 참게들아. 어, 여러분 이 국물에 게가 들어가면 맛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벌써 이거 육수 흰색 나온다. 조금 더러운 거. 왜 더러워 보이지 약간? 괜찮겠지? 이거 그 내장물인데. 맞아? 너, 내장물 맞아? 넣을까 말까? 넣죠. 왜? 너도 먹을 거잖아. 그니까. 그니까 넣어야지. 안 돼 안 돼. 자, 여러분 이 참게로 게 육수를 쫙 내줄게요. 와, 근데 이거 수제비 2인분에 참게 6마리가 웬 말이야. 이거는 거의 한 13만원짜리 수제비인데. 너 진짜 항상 비싼 거 먹는 거야 그냥. 비싼 걸 맛이 없게 먹는. 야, 이 내장 지금 우러나와가지고 계란 같다 맞지? 약간 이 계란처럼 된 거 보세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 쫀득쫀득한 수제비를. 원래 그런 거 알지? 젓가락으로 하잖아. 내가 달인이냐? 아니 신혼여행 갔는데 어떤 구독자분을 만났거든요. 저도 보고 알아보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은혜 보고 현답함이 좀 많이 때려주세요. 발로 궁둥이도 차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맞고 있어요. 자, 이거를 때릴 때 얇게 늘어나게 한 다음에 행주에 묻었어. 아니야, 행주 아니야, 걸레야. 야, 이거 어떻게 해? 너가 해줘, 내가 카메라 들게. 근데 나는 맨손인데 괜찮아? 그냥 5년 동안 더러운 거 먹었어. 오, 뭔가 잘하는 척 하는데 개 못해. 촥. 와, 라가리 효과음 로크 같다, 와. 촥. 아, 개 뜨거워. 자, 지금 은혜가 수제비 그 절제가 안 돼가지고 다 잊고 볼게요. 라삭라삭.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게 수제비가 완성했는데 여기 덜어 먹을게요. 국물 색깔 봐라. 이거는 진짜 개 아니면 이런 색깔 나올 수가 없어. 고추는 왜 안 넣었어? 이제 넣을 거야. 고추의 그 본연의 칼칼함을 느끼는 거야. 무시한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제일 큰 놈. 이야, 어이구, 이렇게 이거 수제비 들고 있네. 와우. 요렇게 하고 요 사이에다가 고추를 요렇게 놓는 거야. 그럼 데코레이션이 다르잖아. 너 이제 주부야, 주부. 정신 차려. 내가 정신 차릴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게 수제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때? 멋있지? 여러분, 그리고 상만이 미용했거든요. 상만이 뒤통수 좀 찍어주세요. 상만이 뒤통수 근육만은 강아지 같지 않아? 뭐 뒤통수 역삼각이요. 뭐야, 왜 공격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제 바로 지금 먹어보도록 할 건데 얘는 나를 먹고 있네. 가. 자, 여러분 일단 국물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큐베르. 와, 개맛이 엄청 많이 나. 와, 너무 시원하고. 와, 이거 미쳤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수제비 바로 떠먹을게요. 자, 게 사이에 있는 거 이렇게 딱 해서 두 개 집자. 이야. 자, 바로 먹어. 자 파. 왜 한숨 줘? 빨리 먹어요. 초베르. 와 왜 오는 거니? 막 이거 진짜 맛있어. 와, 은혜야 먹어봐. 저 내가 찍어줄게. 아, 나 얼굴 안 나와. 얼굴 안 나와. 너 얼굴 나오면 사람들 불편해. 아, 왜 나와? 모자이크 다 했는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나 튜베를 파기 창피해. 소리 한 번만 질러줘. 그냥 너를 놔. 튜베. 어때? 맛있지?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게 현재 동해안 일대에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데 이 강풍주의보가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지금 5분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속초, 양양 이쪽 거주하시는 분들 오늘 조심하셨길 바랄게요. 똥똥똥. 끝나자마자 바로 딱 이거 들어가지고 초베르. 와, 진짜 맛있다. 와, 이거 팔자. 근데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2,000. 미친놈이야. 우리 신혼 첫날 밤에 참게 잡아서 한 건데 2,000원? 미안해. 그래도 참게 빨리 잡고 숙소 갔잖아. 싸웠잖아. 자, 여러분 그러면 요 참게 있죠? 야, 잠깐 팔 벌리고 따라와. 그렇지. 옆으로 이동할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에라 이랄게요. 자, 여러분 요거 잘라서 먹어볼게요. 가위. 자, 와우. 어, 잠깐만. 여기 수제비 넣어서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맨날 개딱지만 보면 뭐라고? 안에 넣어서 먹어야지. 개딱지만 보면. 그죠, 여러분? 개맛이 또 날 거니까. 이거 봐. 살 지금 붙어있는 거 보이잖아. 이렇게 하고 요거를 마셔야겠다. 초베르! 와, 개 내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맛있다. 먹어볼래, 한번? 너 개 이거 좋아하잖아. 다 먹었잖아. 어, 그러네. 다음에 먹어. 자, 요 개 가운데를 라삭. 그리고 위에 아가미 있죠? 요거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그래 살이랑 이거 보시죠. 자, 여기에다가 자, 수제비 하나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자, 바로 먹어요. 초베르.
야, 걔는 먹어봐. 비브리오 페어튼 거. 얘 민물에 살잖아. 비브리오 페어튼 안 걸려. 더 많다네. 디스토마 걸려. 먹어봐. 걸릴 거 같이 걸린 게 낫지. 얘 라가리도 떼줄게. 라가리 하면 키스하는 거니까. 맛이 어때? 맛있어. 너 지금 표정 다 보이는데? 개구라치는 거 같은데? 걔 어떤 맛이었어? 걔 맛. 그냥 바닷게랑 똑같은 맛이었어? 응. 넌 진짜 미가 그 혀 없다. 나중에 꼭 군소 먹일 거야. 난 좋아할 거 같은데? 자 여러분! 아니 말고 은혜 군소 곧 커밍 순 갑니다 여러분. 자 그럼 저는 이거 수제비 마지막으로 한번 먹고 자 엔딩 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제비 바로 초베르! 끊어달라고? 끊으라고! 이게 진짜